시지린 선수와 함께한 오늘의 경기. 이야, 유니폼까지 그냥, 응? 노란색인데 그냥 시까지 지려버렸다 이거예요. 이야, 이런 시지린 선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경기. 오늘로써 정말로, 정말로 그냥 히어로즈의 희망을 봤습니다. 이야, 저는 진짜 오늘 김혜성 선수의 풀언? 뭐 이거야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야, 저는 정말로 정말로 기쁜 게 뭐냐면은 이재상 선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준표 선수는 그래도 잘할 줄 알았어. 근데 이재상 이 귀여운 새끼, 아우 귀여운 녀석, 이거 어디서 어느 별에서 왔어? 응? 응? 야, 성남고에서 왔지? 응, 알고 있어요. 아무튼 야, 이번 대만과의 연습 경기, 중심 브라더스와의 연습 경기에서 세 경기 연속으로 유격수 자리를 맡는데, 와, 난 진짜 이재상 선수 보고 그냥 오늘 그냥 침이 질질 흘렀어, 그냥, 응? 시도시겠는지 몰라. 야, 어떻게 그렇게 수비를 안정적으로 잘하냐? 응? 응? 수비는 별로 잘 못한다면서, 어?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어? 어? 프로 오니까 이렇게 잘하는데, 응? 수비가 그냥, 응? 3년차 김희집이보다 훨씬 나아. 어? 미안한 얘기지만은, 와, 수비가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없어. 응? 7회까지 그냥 안정적으로 다 막아주는 거야. 게다가 오늘, 응? 3타수 2안타나 쳐버리는 거지. 이야, 이거 뭐, 응? 어? 응? 어? 그냥, 응? 어? 유격수 자리는 그냥 따난 장상이야. 나는 처음부터 김혜성이 왜 자꾸 1루를 보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김혜성이 유격수 욕심을 부렸다고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전에. 근데, 연습 경기를 뚜껑 열어보니까 그냥, 웬걸? 자꾸 이루수를 출전을 해. 저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재상아, 재상아, 신나는 노래. 수비까지 잘하는구나. 야,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응?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장정석 감독. 정말 최고의 감독입니다. 왜냐면은, 장정석 감독이 단장으로서는 최악일지 모르지만은, 어? 우리 키움이 걸어져 입장에서는, 감독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감독입니다. 어? 이 이재상 선수도 어? 기아 단장으로 가가지고 준 선물이란 말이에요. 24-2라운드 이재상.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시지린 선수와 이재상 선수로 그냥 즐거움을 줬던 오늘의 경기.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전준표도 잘 던져. 이재상도 잘해. 아이고 그냥 어? 그나마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추하.